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못쓰게 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배불리 먹고 만족할 것이며 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자리에 누울 때 주를 기억하며 밤새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따름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며 그들은 칼날의 죽음을 당하여 이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그를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되고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목숨을 노려서 막 추격을 했고요, 아주 긴 세월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의 시도 그럴 때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뎠을까? 아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었다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끝에만 생각해야 되니까요. 언제 왕 되지? 언제 왕 되지? 이게 왕이 될 수는 있나? 그러면 못 견디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다윗이 원했던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왕의 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다윗을 그렇게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고요.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시편을 봐도 그게 묻어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냥 막 뚝뚝 애정이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3절입니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 중에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그를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그는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기억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유와 뭐 부귀영화, 성공, 이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정말 가난한 그 자리에서도, 뭐 부유한 자리에서도, 편안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디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겠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가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니?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